오늘은 이제 성막으로 들어갔을 때 제일 처음에 우리가 보게 되는 번제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막 사진을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면요 도움이 될 겁니다. 뭐든지 이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 동쪽으로 난 문을 들어가 보면 처음부터 단계를 밟아서 하나님의 저 깊은 쉐카이나 영광이 내리고 있는 저 지성소까지 가는 과정길이죠. 이것이 우리 예배고 우리 삶입니다. 우리도 교회 들어올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가 거기 보이게 해놨죠? 그게 바로 뭐죠? 십자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소를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쉐카이나 임재 영광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는 바로 피비린내 자욱한 그 제단입니다. 바로 번제단이죠.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 광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죄사함을 받는 일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우리 가운데 어떻게 법을 지키고 아무리 착하게 산 사람도 하나님이 보실 땐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가운데서 나는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로 못 가요 하는 분들도 있죠. 죄가 많아서. 근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왜 우리가 이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실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죄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제물을 태워드리는 것,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번제단인데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먼저 번제단의 제작법을 좀 보면요, 여기서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이니까요. 그래서 번제단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주보에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5규빗 정도니까 2.8m, 2.8m 정도 되는 그런 정사각형의 저런 틀입니다. 밑에가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뿔 모양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노쇠로 저렇게 그물망, 사슬 그 그물망을 쳐서 이것이 포개어집니다. 그래서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다음 슬라이드에 있을까요? 그 하나가 된 모습은 아마 여러분이 그 주보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포개어져서 제단 위에서 흙으로 만든 제단 위에 끼게 되고 이 위에서 이제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만드는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그런 디렉션을 주실 때는 그것이 매우 치우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매우 정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매우 공의롭고 정확하게 이 죄사함의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이 번제단에는 다른 성막기구, 예를 들면 언약궤, 분향단, 진설병 이런 것에 있는 금태가 없습니다. 아주 소박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소박한 모습으로, 가난한 모습으로,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고 죽임을 당하셨죠.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 앞으로 갈 때는 아름다운 영화로운 옷을 입으신 것처럼 오늘 이 제사의 번제단에는 어떤 장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뿔이 사방으로 나 있죠. 머리를 보시면은 뿔은 말씀에서 힘, 권세를 상징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우리 예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을 볼 때 그 머리에 일곱 뿔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면 완전한 권세와 힘을 가지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뿔은 무엇이냐면 여기 이제 어린 제물에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태우잖아요. 근데 죄인이 와서 그 뿔을 만지면 삽니다. 죽을 죄를 진 사람도 도망쳐서 그 뿔을 잡으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용서의 권세, 완전한 권세와 능력. 그래서 이 뿔의 축복을 받은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구약에서 요셉과 다윗이 있습니다. 요셉은 신명기 33장에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에 들소의 뿔 같도다. 다윗은 시편 132편에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공통점이 있죠. 뿔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이겨냅니다. 그리고 돌파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세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뿌리 있고 이 번제단의 재료를 살펴보면요.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를 만들고 그들의 여행 중에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가장 또 질기고 강한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재밌게도 여기는 보통 모든 기구들이 금으로 싸는데 이 불태우는 재물에 관한 것들은 다 노수로 쌉니다. 성경반에서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금은 거룩과 불변, 영원, 신성을 상징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럼 노스는 무엇일까요? 노스는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태우는 것과 관련한 것, 번제와 관련한 것, 재를 담는 통, 대야, 옮기는 불 옮기는 그릇, 고기, 갈고리, 부삽, 이 모든 것들을 다 구리로 만듭니다. 구리로 덮습니다. 계시록에 요한이 예수님을 보죠. 근데 예수님의 발이 뭐라고 돼 있냐면 계시록 1장 15절에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노쇠 같고 그랬습니다. 그 발 아래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쇠는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중에 어떻게 확인이 되죠?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했을 때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셨는데 장대에 노쇠뱀을 달아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라고 하셨고 실제로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셔서 니고데모에게 구원의 길을 설명하시면서 인자가 장대에 달려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뱀처럼 달려야 할 것이다 말씀하셨죠. 바로 뭐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가 되신 것입니다. 왜 뱀이잖아요, 뱀. 그런데 노쇠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저주받은, 심판받은 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해서 저주가, 뱀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가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재물과 관련한 것들은 구리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부속 기구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거기 그림에 나온 대로 고기를 이렇게 잡아서 움직이는 고기 갈고리가 있습니다. 예. 저것도 다 하나님이 디자인해서 주신 거예요. 부삽이 있죠. 대야가 있고, 재를 담는 통. 먼저 이 재를 담는 통이 있습니다. 완전히 재물이 다 불타고 나면 재가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 구리망 밑으로 재가 떨어지는데 그걸 버리는 게 아니라 저렇게 통으로 담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중에는 아예 그 재를 청소하는 제사장이 따로 있어요. 재를 긁고 재를 통에 담아다가 진 밖으로 갖다 버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완전히 다 우리의 죄가 완전히 대가를 치르고 완전히 사그러질 때까지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께로 나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근데 이 말이 죄수가 자기 형량을 치르고 나갈 때 심판관이 해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네 형량을 다 치렀다. It is paid off. 다 pay off 했다. 네가 형량을 다 치렀다. 무엇입니까? 완전히 죄가 되도록 우리의 죄와 슬픔과 아픔을 다 짊어지시고 다 pay off 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죄가 완전히 죄의 모습으로 소멸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야로는 재물의 피를 받습니다. 대야로 피받아 합니다. 정말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잔치를 하면 이렇게 돼지를 잡거나 하면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숨이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막 칼을 여기다 꼽고 그리고 정말로 대야의 피를 받죠. 그래서 그걸로 뭐 순대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재물의 피를 받습니다. 잔인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 사방에 뿌립니다. 그 불타는 번제단 사방에 뿌리고요, 성소로 나가는 길목에 그 피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한번 죄를 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죽이고 피를 받고 피를 뿌리고 뿔에 바르고 번제를 태워서 완전히 다 태워져서 제가 되어 사그러진 다음에야 다음 길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첫 걸음이니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정도 죄쯤이야? 아니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완전히 사그러지고 없어져야지만, 죄가 1%만 아니 0.1%라도 남아있다면 우리 하나님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데 누가 나는 준비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죄, 뭐 법을 잘 따랐다고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죄를 짓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죄를 안 지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마지막 한 톨까지 다 죄가 되어 살라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것이니까요. 갈고리는 어떤 것입니까? 고기를 다 태울 때까지 이것을 뒤집어주고 또 배열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큰 교훈이 있죠. 이 갈고리에 얽힌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시대 엘리의 제사장 엘리, 눈이 어두웠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두 아들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 지내는 재물에 탐을 내서, 원래는 고기가 이렇게 이제 각이 떠지면요, 이거를 먼저 기름채로 하나님께 태워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허락된 분량을 제사장들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몫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은 기름을 태우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아롱진 부분이 맛있잖아요. 마블링 된 게 스테이크도. 그러니까 태우기 전에 나에게 좀 달라, 이렇게 하다가 그 고기로 아예 자기가 고기를 건져갔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말이에요. 그 아들들이 다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출산 중이었던 아내들도 죽고 맙니다. 그래서 대가 끊어져 버리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죠. 이 갈고리 하나도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위해서 쓰이는 것들. 근데 이것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쓸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히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에서 우리 자신의 일생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먼저 그 예전에 이렇게 목사님 따라서 노예 같은 데 가보면요, 와 어떻게 여기에 밥그릇 싸움이 되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내 노후를 보장받을까 하고 치열하게 싸우는 거, 다 먹고 사는 걸 이 재단을 통해서 어떻게 노후를 보장받을 것인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삭군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명예나 이익을 도모할 때 이 갈고리를 자신을 위해서 쓴 그 제사장의 아들들과 같은 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또 어디서 나오죠? 신약의 교회에서 초대교회가 세워졌는데 성도들이 자기 집을 팔고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놓았습니다. 우리 성교회를 위해서 써주십시오. 그런데 바나바가 자기 집을 팔아서 냈거든요. 칭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와 그거 괜찮은데 우리도 좀 헌금을 많이 하고 칭찬받을까?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자기 집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감추어두고, 노후를 위해 감추어두고, 이건 제 말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가져왔어요 교회로.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집을 판 전부를 여기 드립니다. 위선이죠. 바로 이런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정말 너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져온 것이냐 했을 때 그렇다고 했고, 너희가 성령을 속였도다 말하는 순간 그들의 영이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즉사했다. 그 말을 듣고 얼마 안 있어서 아내가 들어오는데 그도 거짓말을 하다가 즉사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봉사를 합니다. 또 우리가 섬깁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겉모습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같은데 이 갈고리로는 우리의 것을 이렇게 채우는데 쓰게 된다면 우리는 이런 심판을 피할 수 없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 옮기는 그릇이 있어요. 저렇게 작은 산 모양으로 불씨를, 우리야 뭐 라이터 키면 이렇게 불이 켜지지만요, 불씨를 조심스럽게 여기서 옮기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게. 여기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새롭게 발견한 것은 뭐냐면, 이 불씨를 가지고 들어가서 분향단으로 가져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향을 피우기 위한 불도 모든 것이 이 번제단의 불로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할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서 드리는 기도, 그 분향단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지성소, 임재로 가는 길목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디서부터 오냐면 재물의 희생불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서 새로운 불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희생재물을 태운 그 불로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의 드리는 모든 예배의 시작이 희생제물이고, 거기서부터 기도도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찬양도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첫걸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불은 레위기 16장 12절에 반드시 이 번제단 불을 사용할 것, 레위기 6장 12절 13절에는 이 불은 항상 켜놓고 꺼지지 말게 할 것, 그래서 어느 죄인이든지 와서 항상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이 불이 켜져 있어야 된다. 언제든지 제물을 드리고 주님께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플랜입니다. 하나님의 플랜. 이것이 뭘 말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즉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작은 죄도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으시니까요. 이 죄가 완전히 그 문제가 해결돼서만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무언가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짓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때 자기 재물을 드려요. 재물, 대물 갖고 옵니다. 양 한 마리, 만약에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 한 마리라도 콕 잡아 죽이는 거예요. 피를 뿌리고 불태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속죄일에는 여기에 수백 마리 소, 양, 비둘기가 다 죽는 거예요.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것이죠. 연기가 자욱한 것이죠. 아, 우리가 죄를 지면 무언가는 이렇게 죽는다는 교육이 확실하게 들어가는 것이죠. 죄사함은 무언가 죽어야 된다. 내 죄는 그냥 죄 짓고 나서 없다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는 반드시 어떤 생명이 죽어서 대가를 치러야만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제사를 드리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는 것이죠. 근데 이것처럼 중요한 건 없다는 것이죠. 죄사함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일 교회에서 중요한 사역이 뭘까요? 우리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번제단입니다. 첫걸음입니다. 제가 어떤 분의 절규를 들었습니다. 제 남편은요, 교회를 뭐 이렇게 십수년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처음에 집사 주더라고요. 시간이 또 지나고 나니까 안수 집사 주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장로 세우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내 남편의 절규는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안 믿는데,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첫걸음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마나 혹시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저처럼요. 교회 모든 시스템들이 아마 손금 보듯이 다 헌할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요. 어려서부터 교회에 살았으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왜 구원받는지 그 교리를 아마 달달 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려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그 제단에서 완전한 제물이 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신, 고기 갈고리가 고기를 콱 찍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군병이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때 마치 제물이 마지막 하나까지 다 제가 돼서 사라진 것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제단에 쏟으셨습니다. 십자가 밑은 아마 피로 물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 안에 있는 모든 피가 다 쏟아져서 내렸습니다. 마치 대야의 제물의 피를 받아서 그 제단을 다 뿌렸던 것처럼, 그래야만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모든 피를 대야의 피 받듯이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이 갈보리 언덕에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그 보혈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죄사함 받은 경험 없이는 우린 결코 다음 단계로 갈 수 없다. 이 제단에서 피어오른 불이 향연까지 이어지는 것처럼 예수로 말미암지 않은, 구원으로 말미암지 않은 어떤 봉사와 헌신과 기도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불이 아닌 불은 다른 불입니다. 심지어는 마귀도 사단도 방언을 줄 수 있습니다. 방언한다고 안심할 게 아닙니다. 천사의 말이기 때문에 마귀도 방언을 줍니다.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뿌리가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저는 그걸 안다고 생각했어요. 주님을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떤 게 있었냐면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어요. 왜 이렇게 교회에서는 십자가, 보혈을 찬양할까? 보혈을 알 뿐이지, 그 피로 우리가 죄가 사해졌대. 근데 그것이 알 뿐이지 제 마음속에서 죄사함에 확신이 없어요. 나는 죄인, 나는 죄인. 주님을 만나는 날 문이 열렸습니다. 제 모든 죄를 속속들이, 무슨 고등학생이 무슨 죄가 그렇게 많겠어요? 주님의 눈으로 제 모습을 보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좀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만나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했는데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 존재가 죄, 제 세포 하나하나마다 죄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도로 의로우면 된 거 아닌가, 그런 정도의 스탠다드가 아니라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태양도 눈으로 쳐다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딱 서버리니까 그냥 죄예요. 그래서 통곡하는 겁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제가 제일 교회 다니면서 싫어한 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 콧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사람들, 특히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처럼 못 봐줄 게 없더라고요. 제 이성으로, 아유 저러니 교회를 안 가지 광신도처럼.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울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죄, 이 죄, 죗덩어리를 어떻게 합니까? 뒹구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다 못해 콧물이 나오고, 콧물이 나오다 못해 침이 나오고, 완전히 제가 울고 있는 것은 그런 모든 액체의 바다가 되어버렸어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보여줄 수도 없고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지, 잘못했습니다,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옆에서는 우리 집사님들이, 야 이 친구 요란하게 예수를 만난다 그러고 여기다 휴지 크리넥스를 막 끼워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살려주세요. 이 기도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죄가 다 지나갑니다.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모든 죄들이 다 지나갑니다. 남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성전에서 정말 제 마음대로 굴었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죽을 것만 같아. 근데 그때 십자가가 나타나는데 십자가에서 콸콸콸콸 솟아오르는 그 피가 환상으로 보여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는데 지금까지 17살이 되도록 수없이 보혈 찬송하고 보혈 말씀 들어왔고 보혈에 대해서 그 증거를 들었지만 제 안에 확신이 없어요. 근데 그 피를 보는 순간 아, 저 피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저 피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그러면서 화평과 평강과 그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제 안에 큰 기쁨과 은혜가 오기 시작하는데 찬송이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께 기도가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말씀이 진짜였다. 여러분 오늘 이 번제단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자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즉 사람이 만든 이런 것들을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를 드려도 한 번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일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무언가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한 번에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 재를 뿌려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저와 여러분의 어떤 의심과 생각과 넌 안 돼, 너는 주님께 용납받을 수 없어, 너는 천국에 갈 수 없어, 이 모든 불신 다 우리 주님의 보혈 아래서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아무도 그 피로 말미암은 의를 빼앗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노력 아닌, 우리의 의가 아닌,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것들이 아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도 사해지나요? 내가 이런 흉악한 죄도 사해지나요?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다 50보 100보 같은 죄인. 살인을 했건 간음을 했건 어떤 일을 했건 간에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그 어떤 죄도 인간의 노력으로 사해질 수 없어요. 갚아질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니 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이 옛날 성소에는 유대인들만 가서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어떤 사람도 예수의 피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노력과 수고가 아닙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때론 우리가 예수 믿었어도 범죄합니다. 때론 우리가 거듭났어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놀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죄보다 뿌려진 예수님의 피가 완전하고 아름답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진심으로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는 또다시 용서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의롭다 하셨으니까요. 형제 자매를 함부로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용서하시고 받으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번에 우리가 발견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 홈리스들을 그저 밥을 주는 사역이 아닙니다. 그분들을 향한 오리지널 디자인,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실패가 없고 실수가 없이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통해서 받으실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런 것들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돈 벌고 살려면 이런 잡을 가져야 돼, 이런 길로 가야 돼.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재능을 주셨는지 알지 않아요. 알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끊임없이 그래서 이렇게 하지 못하면 너는 낙오자야, 너는 실패자야, 그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광고가 우리에게 그렇게, 미디어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실패자야. 마약을 했어? 너는 실패자야. 돈이 없어? 너는 실패자야. 이런 분들에게 가서 이 팀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실은 이렇게 디자인하셨다, 당신은 이런 이런 사람입니다 얘기 줄 때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더라니,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짓말로 우리가 속아왔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오니까 거짓말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부터 엄청난 기쁨이 오기 시작한. 저는 목사라고 밝히지도 않고 기도를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함께 기도를 시작하는데 두 분이 첫 마디부터가 preacher, lecturer, teacher. 성도들을 더 멀리 더 빠르게 가게 하는 사람, 챌린지하는 사람, 리더. 아마도 제가 치과대학을 다니고 있었다면은 깨닫지 못할 것들이었죠. 아,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저 목사라고 아무 말, 저랑 한마디도 안 한 분들이야. 기도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각자 그런 모습을 다 주셨어요. 그것을 들을 때 제가 그래도 미심쩍어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아직 말을 안 했어요. 아, 아멘, 감사합니다, 땡큐. 그런데 어디서 깨졌냐면, 당신이 성도들을 이렇게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거기서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사실은 제가 목사입니다. 그분들이 더 좋아하세요. 할렐루야. 그분들도 컨펌을 받는 거예요. 그분들의 은사에 대해서, 그분들의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하는지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지 알지만 과연 제가 하나님 앞에 옳게 하고 있는지 항상 퀘스천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에게 이런 컨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모든 피곤이 다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분이 주시는 말씀, 어떤 자랑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은혜 받은 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이분은 당신을 위해서 하늘나라에 어떤 자리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되겠더라고요.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 제가 이렇게 주의 길을 가고 있는데 과연 주님의 마음에는 기쁜 일일까요? 퀘스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컨펌 주시기를, 자랑스러운 아들 같다. 우리 타일러도 컨펌을 받은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돼. 일어나서 괜히 수고하지 않아도 돼. 너는 그 자체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부모에게 학대를 받은 자녀들은, 인정을 받지 못한 자녀들은 일이나 학업을 통해서 인정받기를 추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뭔가를 열심히 해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너의 모든 것을 위해서 내 피가 뿌려졌다. 네가 나의 원수 되었을 때 내 피가 너를 위해서 뿌려졌으니 아무것도 일하려고 하지 마. 너는 그 자체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일하는 자의 삭슬 주님은 뭐로 여기시죠? 빚으로 여기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런데 일하지 않고 믿는 자의 믿음을 뭐로 여겨주시죠? 여러분이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건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왜냐하면 삭시 아니라 빚으로 여기신다. 빚으로. 빚은 꼭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을 하나도 안 해요. 일을 하나도 안 하는데 예수를 믿어요. 정말. 그 뭐냐면, 자, 이런 겁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나는 안 돼. 그래서 교회 못 나가겠어. 예배를 감히 못 드리겠어. 너무 죄진 게 많아서. 이게 뭐예요? 공로의식입니다. 겸손으로 가장한 것 같은데 교만입니다. 불신입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도 또 죄를 지었다. 어제 회개했는데 오늘도 또 똑같은 죄를 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나를 끝까지 땅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 오실 날까지 완전한 피를 뿌려서 내 죄를 사해 준 그 주님을 믿고 용서를 빌러 가야겠다. 회개하러 나가야겠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살해버리자. 아, 되지 않는데 용서도 필요 없다. 자살해버리자. 이건 자기 교만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그 길을 갔습니다. 베드로처럼 가장 필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러나 그는 회개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를 받아주십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것. 일하는 것은 빚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드린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믿음. 내 구원을 흔들 것이 없다. 내가 부족해도 주님이 내 구원을 붙들고 계신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느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번제단의 사건입니다. 너의 죄가 완전히 해결됐다. 이런 동물 따위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으니 그 노뱀을, 저주받은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라. 그리고 이 구원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천사도, 심지어는 어떤 권세자들도, 미래나 장래일들도 이 구원에서 너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릴 제사가 그 다음에 소개됩니다. 마지막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주님께서 완전한 제단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사셨고 주님께 나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드릴 제물은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나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실 때는 산제물이 되어 죽어가야 되는, 예수와 함께 죽어가야 되는, 교만이 죽고 불신이 죽고 예수를 못 믿겠다고 한 것들이 죽고 시기와 질투가 죽고 미움과 용납하지 않은 모든 마음들, 내 욕심들이 예수님과 함께 불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산제사랑. 그것이 없이 우린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회개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용서함이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로부터 모든 기도가 시작입니다. 봉사가 시작입니다. 예배가 시작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무엇이죠?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큰 죄는 씻김 받았습니다. 이제 손과 발을 씻는 죄를, 죄사함을 날마다 주님 앞에 가실 때마다 예배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그 은혜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